오늘은 생기는 세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기는 사업 실현을 위해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시민들이 걸어서 10분 안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콤 도서관은 지난 3월 달에 개관한 대평동 공공도서관을 비롯해서 새로운 그리고 고은디 또 소담동 등 금년에 총 4개소를 심지로 개관할 계획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올 상반기에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 내에 착공을 해서 아마 금년 9월 정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내에 착공을 해서 2020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해마다 늘어나서 현재 47개소가 되었으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모두 9억 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서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3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또 6억 원을 들여서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호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책 이용 서비스를 확대하고 유도서관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10만 양서 확충 프로젝트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년 말까지 시민 1인당 1.5억 원의 장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행한 희망독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금년 4월까지 이용 건수가 모두 2만 3,500여 건에 이르는 등 시민들 호응이 매우 높아서 참여 서점을 또 한 군데 더 늘렸습니다. 시민들이 즐겨 책을 읽도록 하는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서 북스타트, 초등 독서 동아리, 부모 독서 모임, 또 실버 동화 구현 등 복콤 도서관별로 5개에서 7개 정도의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서 매월 마지막 주 하루를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서 공연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2018 책의 행사와 관련해서 독서 문화 행사를 또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 우수자를 대상으로 책 읽는 가족을 선발하고 10월에 열리게 되는 세종축제에서는 도서관 테마 프로그램을 선배고 독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책 읽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책 읽는 세종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 확산시켜서 세종시를 책 읽는 도시, 공부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온 가족이 늘 책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